선생님들 정말 반갑습니다. 예, 그 제가 그 최근에 가장 그 많이 갔던 곳이 전국으로 뭐 이렇게 낯선 아이들의 낯선 행동 뭐 그리고 이걸로 이제 강의를 다녔는데 아이들 낯선 행동에 대한 강의 요청이 실은 안산이 제일 많았어요. 예, 전국에서 제일 많았어요.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게 됐거든요. 그랬더니 안산의 그 여건이 아이들 그 안산에도 다문화가 그렇게 많다면서요. 예,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 오늘은 그런 어려움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우선 좀 생각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말씀들은 서로 안 하셔도 사실 굉장히 좀그 이렇게 심신이 피곤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.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, 저런 것들 반영해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비대면이지만 편안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게 가능하면 퇴근 시간 준수라, 그죠? 우리가 퇴근 시간이 4시 반이잖아요. 그래서 압축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강의는 중간에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. 왜냐하면 이 비대면 연수가 굉장히 피곤한 거더라고요, 이게.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게. 그래서 선생님들 화면을 계속 보지 마시고요. 그냥 가끔 이렇게 딴데 보세요. 멀리 이렇게. 이게 비대면 수업을 하는 노하우예요. 그러니까 좀 화면을 계속 주시하지 마시고 이 주변에 좀 멀리 이렇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목도 좀 돌리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2시간 하고 났는데도 그냥 놀다 온 기분이 들도록 이렇게 하세요. 그러니까 저안 쳐다보셔도 됩니다.